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바라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칸나입니다. 칸나는 벌써 1월이니까 지난해네요. 지난해 샀던 칸나 화분에 꽃 이렇게 꽃은 아직 피기 전에 잎사귀가 펴 있는 상태에서 구입했던 건데요. 제가 없는 사이에 피었다 졌기 때문에 사실 빨간 갓난지 노란 갓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구근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채집해서 그 소독하는 과정 중에 제가 여러 개로 잘랐어요. 내년에 화분에 좀 작은 거에 여러 개 심었다가 애들이 크지만 화분 더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심기, 그러니까 그렇게 분갈이 하려고 했는데요. 이렇게 보니까 칼라 설명할 때도 했지만 칼라 구근 설명할 때도 칼라의 경우는 꽃이 핀 상태에서 그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받고 잎사귀도 끝까지 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무려 7개월 이상을 갖고 있다가 총채벌레 때문에 그 잎사귀를 잘라버리고 구근을 채취하고 그러니까 가지를 다 잘라버린 거죠. 가위로. 이게 얘네들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소독한 다음에 저온 처리해서 냉장실에 한달 이상 보관했었다가 6월과 7월에 심었는데요. 잎사귀들이 그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, 물론 이게 그 노지에서 심는 게 아니고 그 거실에서 심었기 때문에 화분 재배.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, 어쨌든, 그런 것들 때문에 꽃을 못 봤어요. 그래서,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간간이 보고,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보면, 아무래도 남서향의 경우는, 저희 집이 남서향입니다. 집마다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남향의 경우는 3대가 덕을 쌓아 살수 있대요. 근데 저는, 사실 정남도 여러 번 살아봤고요. 근데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정남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남동, 남서가 많아요.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남서향인데 남서향의 경우는 겨울에 그 오후에 햇빛이 꽤 오래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깊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이 계절, 이 겨울에 심겠습니다. 사실은 구근이니까 사실은 가을에 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네,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겨울에 심어보고 그래서 꽃이 잘 피면 너무 행복하고 그대로 하고요. 만약 잘안 되면 가을에 심겠습니다. 구근을 그 전에 채취해서. 그래서 어떻게 심는 거냐면 그 이렇게 저기 깔망 위에 세척 마사토를 깔고 그다음에 상토와 펄라이트의 그 3대 1로 비율된 3대 1로 비율을 섞어서 이렇게 심는데요. 사실은 제가 이게 칸나가 굉장히 크게 자랐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이두 개는 칼라의 그 구근이 많이 손상돼서 한꺼번에 심었기 때문에 남겨진 거고요. 사실 더 있죠. 다섯 개였으니까. 근데 요거는 칸나가 계속 잘 자라가지고 너무 잘 자라서 재활용했던 건데요.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깔망이 있고 깔망 위에 세척 마사토가 있고 세척 마사토 위에 지금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 상토 대 펄라이트를 3대 1로 섞은 거예요. 여기에다가 잘 아시죠? 제가 잘 심는 거. 심는다기보다는 뿌리는 거죠. 유기질 비료요. 유기질 비료 굵은 거를 넣습니다. 이게 개분 말린 거래요. 하고 이쪽 흙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죠? 조금만 더 할게요. 그 다음에는 또 가는 유기질 비료를 넣어요. 이거 역시 개분이에요. 같은 건데, 하여튼 전 그렇게 넣어요. 근데 애들이 되게 잘 자랐기 때문에, 뭐잘안 됐으면 바꾸는데, 잘 됐으니까 엄청 잘 자랐어요. 그래서 뭐든지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넣고,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은, 이 칸나 구근을 얇게 심으면,
구근이, 그러니까 촉이 막다 위로 올라오니까요. 좀 깊이 심어야 되거든요. 일단 그 구근의 깊이 정도 될 때까지 이것도 조금 더 심게 해서 시간 절약해서. 칸나 구근을 이 정도 깊이, 꽤 많은 깊이거든요. 심겠습니다. 근데 얘는 칼라와 달리 뿌리가 밑에 있어요. 요거는 제가 가위로 싹둑 잘랐던 가지고,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. 원래 뿌리를 다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다 제거를 못했어요. 그리고 원래 얘들이 처음에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. 얘들이 잘 자라서 큰 거거든요. 이렇게 놓고 가운데 놓을까요? 총세 조각으로밖에 안 잘랐나요? 세 조각을 심을 거니까 얘는 밑으로. 지금 여기 약간 모양이 이렇게 도트러운 게 나온 게 이게 싹이 나올 거거든요. 이것도 싹이고,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어떻게 심어야 되나? 얘도 또 분리해야 되나? 싹의 방향이 좀 그러네요. 이것도 이상하고, 이렇게 나도 이상할 것 같고, 얘하고 얘하고 또 조각을 넣어야 되겠네. 아무래도 싹의 방향 때문에 이 잘라왔습니다. 그리고 단면에 소독을 유한낙스로 뿌렸어요. 그래서 싹 때문에 싹의 방향하고 너무 달라서요. 아이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데 자기 맘대로 막 자랐으니까 또 그렇게 자라겠죠. 뿌리를 다 제거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거를 못 해가지고 그대로. 그래서 원래 총세 조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조각이 돼버렸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흙을 다 올리겠습니다. 구근이 짧은 건 지금 흙에 다 담겨서 안 보이고요. 이렇게 해서 계속 흙을 다 덮고요. 아, 또 반대로 찍었네. 왜 이런 일이 있지? 예, 계피가리를 이렇게 뿌리고요. 그 다음에 흙을 더 덮고, 물을 한번 주고, 랩으로 씌워서 싹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. 화분의 높이까지 다, 흙을 덮고요. 화분에 끝까지 높이까지 해놨어도 물을 주면 좀 내려가잖아요. 물 주고 싹이 날 때까지 이렇게 랩을 씌운 상태에서 지켜볼 겁니다. 물론 저는 2주나 3주 만에 올 테니까. 지난번 칼라를 보면은 한 달이 되기 전에 싹이 올라오더라고요.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. 처음 해보는 거니까. 어쨌든 지금 남서양 집일 때이 겨울에 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베란다에 놓을 겁니다. 베란다의 온도도
밤의 온도가 15도 정도밖에 안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모르죠. 칸나도 정확히 모르고 칼라도 잘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칸나의 붉은 꽃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없을 때 폈다 져버려서 어떤 색의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계속 싹이 나고, 그러니까 잎사귀가 길게 길게 나고 있고 가지도 엄청 길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려 했으나 말랐던가? 지난번에 3주일 만에 오니까 완전 바싹 그위 잎사귀가 말라서 가지가 전부 마른 건 아닌데 그냥 다 캐서 저온 처리하려고 그랬어요. 냉장실에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햇빛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햇빛이. 예, 지금 이 계절이 남서양일 때는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심기로 마음을 바꿨어요. 칼라의 경우는 저온 처리를 지금 한 2주일?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했으니까 2주일 하고 한 3일 정도 했나? 그렇게 하고 지금 그냥 옮겨 심었고요. 얘는 저온 처리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냥 예. 그냥 심기로 했습니다. 예, 말이 길었는데요.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